맛있는 간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커피도 한잔 먹어보고. 에휴. 아유, 커피 맛이 왜 이래? 아이고, 과자 부드럽고 맛있네. 옛날에도 이런 과자 드셔보셨어요? 아, 먹어봤지만도. 어머니 어렸을 때는 어떤 과자 드셨어요? 옛날 과자는, 옛날에는 과자가 맛이, 이렇게 맛있는 게 없다. 초콜릿이 맛있네. 어머니 어릴 때는 장난감 많았어요? 많았지. 장난감이야 참. 우리 일본에 있을 때는 장난감 너무 많았다. 어떤 집에 살았어요? 2층 집에 살았지. 이 2층 집에 계단 올라가는데 그게 만 장난감 큰 박스 안에 한 박스 쓰여놓고 마음대로 갖다다 하고. 주로 어떤 장난감이었어요? 기차야, 인형이야. 남자 것도 뭐든, 뭐, 탱크 것도 뭐 있지만, 여자니까, 기차, 택시. 수영은 잘했습니까? 수영은 잘하지. 수영은 참 큰 높은 바위 위에서도 뛰 내리고 시퍼런 물에 뛰 내리고 그래가 하죠. 배 타고도 이래 가보고, 배 타고 갈 때도 참 너무너무 재미있었지. 자전거는요? 자전거도 잘 타고. 자전거, 우리 선생님, 오우지 센세이. 집에 오우지 센세이 자전거 타고, 선생님 심부름 하러도 가고 그랬어요. 어릴 때는 희망이 뭐였습니까? 아, 나는 어릴 때 학교 입학하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는 무슨 선생님 하고 나는 선생님 하고 싶다. 아, 그래 그 선생님이 혼다 선생 오우지 선생이 다 있는데 나는 무슨 선생님 할까 하고 그래. 너는 뭐 다른 선생이 있나? 네 성에 따라서 야마시다 선생 하면 되는 기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추억이 항상 떠오르세요? 아이고 그렇죠. 그때 생각이야 참 너무너무 기뻤죠. 오우지 선생이가 3학년 때 오우지 담임 선생님인데 오우지 선생이가 저 닭기에 놀러 가가지고 닭기 놓고 냇물이 흐르고 이 한국말로 뭐라 하면 됐고 폭폭 아, 놀러 가가 참 재밌게 놀다가 왔어요. 폭폭 물 내려오는 거 구경하고 참 너무. 한국에 돌아오실 때는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아이고, 한국에 올 때, 그렇구나. 배 타고 왔는데, 뭐. 해방되고 났어요? 해방되고 나서 배, 야미배. 야미배. 우리는 연락성도 못 타고, 짐 가져온다고. 짐 가져오느라고. 연락성 못 타고, 야미배로 타고 왔지. 야미배 타고 와가지고, 울산 방아지에서 내리가. 거기서 내리가. 그래. 일본도 돈은 많이 가져왔습니까? 물론 이제 돈이야 많이 가져왔지. 몸 바꿔서 그렇지.
한국에 왔을 때 일본의 살때 느낌하고 어떻게 다르던가요? 아이, 모든 게다 다르지. 모든 게다 다르지. 문화도 다르고. 밥 먹는 거는요? 밥 먹는 것도 천지 차이지. 우리는 생전에 참몸안 먹던 그런 음식이 다 나오고. 그래, 처음에는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지. 일본에서는 보리밥 드셨어요? 아이고, 보리밥 그런 거는 뭐 모른다, 모르고 살았지. 무엇을 드셨는데요? 하얀 살밥 먹지. 한국에서는요? 한국에 와서 이제 보리밥이라 그거 알았지. 그래, 그때는 숙련이 많이 들어가. 물어 못 심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됐지. 안 그랬으면 우리 농사도 있고 하는데 농사 지으면 그런 고생은 안 하지. 그러는데 물어 못 심어놓으니까 내 살이 없다 아이가. 뭐못 심으면. 그럴 때는 숙련도 너무 많이 들었지. 비가 안 와서. 흉년 들면은 뭐 먹고 사나요? 아이고, 그래도 뭐 살도 사 모아야 되고. 뭐다 모든 거다사 모아야 되고. 그래, 우리 외갓집에서도 갖다다 먹고. 외갓집은 그래도 옛날에 시골에서도 그래도 잘 살았으니까네. 해방되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났었는데, 아, 그래. 그때의 상황을 말씀 좀 해주세요. 산에서 누가 내려오고 그렇지 않았나요? 아이고, 산에서 손님이 내려와가. 손님이 누군가요? 우리 집 밤 손님. 그래가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일본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는 한국말 못 한다고 그렇게. 그러고 일본말 해봅시다. 그거 일본말 하는데. 그래, 주고받고 하는 그 모습은 내가 조금 알아요. 하는 거는 몰라도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한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는 한국말을 못해서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아이고, 그때 말이야. 내가 말로 못 하니까네. 이제 그때는 한국에서도 무섭다. 일본 말로 많이 배우니까네. 일본 말로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래, 내한테 한국말, 일본 말로, 그래, 번역해가. 내로, 그래, 말로, 내한테 말로 씹히더라고. 그래, 그 뭐. 걔들도 간단한 말은 해도 우리 다 서로, 그때 13살, 12살, 이런 나이니까, 한국에 와서, 일본서 6학년까지 다니다가, 한국에 와, 4학년에 들어가가, 4학년에 들어가라, 배워줘, 배워줘. 우리 일본서 배울 때는, 3학년 되면 구구단 전부 다 외우고 했는데, 그럴 때는 한국에 와도 구구단을 못하는 사람 못하더라고. 고구단 한번 해보세요. 니인가 시니 상가롭고 니시 하지 니워주 니로고 주니 니지 주시 니하지 주로고 니고 주 하지. 이계단이고 그거는. 산이지가 산, 산이로고 사단고 산시주니 상고주고 사보로고 주 하지. 상희지 니조이지 산바 니조희지 상고 니조희지. 보도연맹이 내려오고 보도연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은 없었나요? 아, 그런 것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냈어. 주변에서 그런 일들도 많지 않았나요? 아, 그런 말은 나는 자신 몰라.
요즘 또 경찰이 겁납니까? 아이고, 그때 경찰은 순사는 참 무서웠죠. 아, 일본서 무서워. 순사. 아유. 순사가 칼로 차고 이래 오는데, 순사가 오면 얼마나 우리가 떨고 겁을 냈는지. 아이. 요즘도 경찰 보면 순사 온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 순사들이 진짜로 그 칼을 사용하던가요? 안 하지 마요. 여 차고 다니지. 치단.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코에 수염이 이래 가만히 나고 이래가 이래 이래 그래가 양복 입고 착 그래가 나가오리 쓰고 이래 가시면 나가시면 막 멋쟁이입니다. 그래 옛날에 그래 해가 한국에 나오니까네 아 교장 선생님이라 그거 그랬었다고 모두 다 보고 아이고 교장 선생님이라 그거 어머니는요? 아이고 내가 뭐 우단잠바에다가 새로 치마에다가 이래 입고 나가니 누가 그래 입은 사람이 있나? 한국에 그런 입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가 빨간 구두 신고 그래가 학교 가나 가고 이래 하면 학교 애들이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는 무서운 분 아니신가요? 아? 안 무서웠습니까? 어머니는 뭐라 하고 아이, 막 우리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내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일본 있을 때는 막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하니까, 내 어머니가 좋았지. 어머니가 무서웠습니까? 아버지가 무서웠습니까? 아버지보다 엄마가 무서웠지. 오가상이 무서웠지. 어떻게 무섭게 하시던가요? 아, 해가 안 되는 거로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미역국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거 딱 뭐라 그거. 우리한테는 좀 무섭게 했지, 엄마가. 몇살때 결혼하셨습니까?